자, 이건 두 번째 영상인데, 자, 두 번째 영상 일단 보세요. 자, 5백 효과 느끼셨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4백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리형입니다. 제가 드디어 피파 복귀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피파 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다시 한두달 전부터 피파를 다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피파 온라인 3도 여러분들께 이제 강좌를 만들어 드렸고, 또 강좌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많은 도움 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피파 온라인 4도 제가 강좌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었는데, 제 목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00억짜리 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80억짜리 첼시를 만들어서 이 팀으로 챌린저까지 간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피파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챌린지까지는 못 갔어요. 이제 구단 가치는 이제 좀 올랐어요.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근데 원래는 180억짜리였습니다. 월클 1까지 찍었는데, 이제 상대편 구단이 월클 정도 오면은 대부분 뭐 몇천억, 몇조, 대부분 조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더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저는 이 팀은 훈련 코치도 없거든요. 하나도 훈련 코치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현타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팀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피파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피파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피파 1부터 했으니까. 저는 피파 2006은 전 1대1로 전국 랭킹 1위. 그다음에 피파 온라인 3는 1대1은 전설 A 한 150에서 250 사이. 그 다음에 팀플레이는 1등 3번, 2등 4번, 탑10 7번 했어요. 완전 100% 노현질 계정으로 했고요. 그때는 대리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저희 싫어했죠. 왜냐면 나는 노현질로 랭커 되는데 자기들은 현질하고 저기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피파 온라인 4 제가 이제 예전에 피파 접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때는 이제 뭐 슈퍼 챔스 뭐 그런 게 없었고 챌린지가 최상위였는데, 챌린지가 0.02%였어요, 상위. 그래서 제가 상위 0.02% 챌린지까지는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챌린지면은 0.02%면 어느 정도냐면, 자, 슈퍼 챌린지가 0.13%죠. 0.13%. 근데 제가 챌린 이거 할때 챌린지가 0.02%니까 제 생각에 이때 챌린지였으면 슈퍼 챔스, 아 저기 챔피언스 수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피파 온라인 4를 다시 해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 득점 유형이 뭐냐면, GW나 W로 침투해서 찔러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골키퍼 1대1로 골 먹는 게 제일 많아. 특히 아래 등급일수록.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크로스로. 이렇게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서 골 먹는 게,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기서 이제 중거리슛 때리거나 아니면 뭐 코너킥이나 아니면 뭐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할줄 알면, 보통 프로나 세미프로에 안 있어요. 그런 거할줄 아는 분들은 이미 이제 곧 월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없고 대부분 가운데 침투나 크로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여기서 가운데서 티키타카, 이것까지 그래. 가운데 티키타카까지 세 가지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이 포메이션에서 그 역습을 당하게 되면 풀백이 일단 가출을 하죠.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렇게 가출을 해요. 그럼 역습 상황에서 얘네 둘밖에 안 남아. 센터백 두 명. 그러면 이게 크로스 맞기도 너무 힘들고, 한 명은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한 명은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크로스 맞기 힘들죠. 크로스 맞기 너무 힘들고, 또 가운데서 침투하면 요 가운데 그냥 뻥 뚫려. 아니면 얘가 여기 있어도, 얘가 이쪽 이렇게 나가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이 패스를 이렇게 찔러. 이렇게. 이렇게 찔러주면 여기서 상대편 윙어가, 얘로 아까 윙어가 이렇게 침투를 들어와. 그러니까 바보가 돼. 얘가 바보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골키퍼 1대1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골을 먹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 3백을 쓰라는 거예요. 아싸리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3백을 딱 써버리면 얘네 다 가출해도 이 역습 상황에서, 자, 일단 보세요. 일단 가운데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가운데 스루패스가 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의 막혀요.
아니면 침투 들어올 때 여러분들 Q 버튼 딱 눌러서 선수 바꿔주면 바로 얘나 얘가 그걸 커트돼. 이 틈이 좋기 때문에 그 침투가 아예 그 스루 패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실제 게임에서도 그런 영상이 나오냐? 제가 녹화해 놓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5백 효과를. 자, 여기서 상대편 공격수 들어가는데 주춤하고 못 들어가지? 찔러줄 때 우리 공격수 둘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자, 다시 한번 리플레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편이 이제 역습했습니다. 위로 공 줬어요. 공 줬죠? 자, 여기 공격수 여기 침투 들어가. 잘 봐. 나보지 말고 얘 봐. 들어가는데 앞에 센터팩 하나 더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고 이제 방향 멈칫하고 위로 갔어. 자, 그 다음에 위로 찌를 때, 우리 편은 지금 얘 하나 있고 얘 둘이니까 여기 못 들어가. 들어가면 잡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빼는 모습. 자, 바로 커트 됐죠? 자, 이게 5백의 효과. 다시 한번 볼게요. 주고 들어갈 때 막히고. 자, 잠깐만 다시 앞에서 볼까? 자, 여기서, 자, 5백 효과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몇개 더. 자, 이건 두 번째 영상인데, 자, 두 번째 영상 일단 보세요. 자, 5백 효과 느끼셨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풋백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상대가 역습 들어오죠? 이게 캉테야, 캉테. 캉테고, 미니맵 보시면, 여기 미니맵 보이세요? 여기 우리 편 3명 센터백이 야무지게 있어. 윙백은 이미 가출 나가서 없는 상황이야. 자, 센터백 여기 3명 야무지게 있죠? 자, 보시면 얘가 침투할 때 얘네한테 걸립니다. 보세요. 얘가. 자, 지금, 멈칫멈칫했지? 지금도 얘 때문에 걸렸지? 등에 걸렸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자, 들어올 때잘 보시면 이 장면. 잘 보시면 이 장면. 만약에, 풋백이었으면 얘, 요 위에 다리 보이는 애 있죠? 얘가 없어. 얘가 없습니다. 얘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 이 상황에서 리디거가 없는 상황에서 얘네 둘이 있고 나는 얘를 컨트롤하고 있겠지. 그리고 얘는 노마크스 상황에서 골키퍼 1대1 가기 직전이래.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W로 패스만 하면 무조건 골 나지. 자, 근데 하나 더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그냥 위에도 더 있어. 그러니까 상대편이 들어올 방법이 없어. 들어올 방법이.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막아주고, 내가 붙을 때, 위로 바꿔주고, 또 막아주고. 자, 이게 3백의 위력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마지막 3백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편이 역습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아, 지금 보셨어요? 자, 지금 이 장면. 자, 이 장면이 3백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상대편이 이제 침투 들어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여기 이제 3백 있어요. 3백. 여기가 3백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윙백 아직 이번에 들어와 있네. 자, 보시면 역습 들어오죠? 자, 이 장면. 들어올 때 가운데가 막아줍니다. 내가 막아준 거 아니야. 내가 잡기 전에 미리 막았어요. 잘 보세요. 나는 얘 컨트롤하고 있지? 얘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미 얘가 침투하는 상황에서 못 들어가. 자, 자동으로 부딪혔지? 자, 보세요. 아, 이 빨리 안 끊기네. 자. 그쵸? 이미 부딪혔어. 이미 상대편 공격을 한번 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뻗어난 거야. 만약에 이거 센터백이 없었으면 바로 여기까지 지금 왔을 거야. 가운데로. 여기까지 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난얘 컨트롤하고 안쪽으로 좁혀줘. 안쪽을. 자, 막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5백을 쓰면,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점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굉장히 추천하고 싶네요. 굉장히 좋고, 자, 두 번째로는 상대편이 이렇게 들어왔어. 상대편이 윙어가 들어와도 얘가 수비 붙잖아, 이렇게. 그때 가운데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크로스도 좋고, 얘가 나중에 이쪽으로 대각선 패스한 다음에 슛 놓을 때도 이미 얘 마크 있고, 얘가 패스 안 주고, 얘가 슛안 때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한번더 패스를 하더라도 또 수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비가 너무 탄탄해. 거기다가 시간을 이제 끌어주잖아. 수비가 3시니까. 그때 풀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비가 안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5백을 쓰세요. 자, 근데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 가끔. 아, 그러면 왜 프로게이머나 랭커들은, 5백을 안 쓰나요? 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랭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단 선수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5백을 안 써도 얘는 이렇게 4백만으로도 아까 그런 침투나 그런 걸 대응 가능해.
이미 여기 하나가 있어도 얘로 할수 있고, 그 전에 그 수비형 밀필더를 잡고 들어와서 수비가 또 커버가 들어가. 이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약간 수비를 희생해서라도 공격을 더 강화를 하는 거지. 지금 메타는 어떤 수비를 하더라도, 어떤 포메이션을 하더라도 게임당 두 골, 세 골이 들어가. 너무 골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백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월클 이상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 여기, 페널티 박스 바깥 부분에서 중거리 슛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기서 슛을, 선수들이 좋으니까 중거리 슛 진짜 잘 들어가요. 뭐, 아이콘, 제라드, 모먼트, 제라드, 램파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걸로 때리면, 아, 무조건 들어가거든. 미쳐, 그럼. 사람 미칩니다. 중거리 슛이 너무 잘 들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 볼란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 볼란치를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피파 대회. 피파 대회 같은 경우는 5백을 못 쓰게 해요. 5백이 너무 뭐 너무 수비가 강력하기 때문에 5백을 쓰면 게임 중계하는데 재미가 없고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5백을 금지하니까 그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5백을 안 쓰는 거죠. 왜냐면 나 대회 나가야 되는데 5백 써버리면 경기 감각 떨어지잖아. 연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선수들은 뭐 랭커들은 4백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 그냥 프로나 세미 프로에 있는 분들은 닥치고 그냥 5백 쓰세요. 무조건 5백 쓰시면 좋고요. 가끔 이렇게 이 5백이 내 손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월클 못 가잖아. 그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 5백이 손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판 자기 지는 판이야. 자기가 이제 상대편이 너무 잘해서 지는 판인데 5대 0으로 질 거를 3대 0으로 자기가 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땐세 골이나 쳐먹었으니까, 이거, 여리형이란 놈이, 포메이션 5백 쓰면 수비 강하다 그랬는데, 개뿔이 강하게 나세골 쳐먹었어. 이거 포메이션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섯 골 쳐먹을 거, 세 골만 쳐먹은 거예요. 상대가 잘해서 그런 거니까, 절대 그건, 포메이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비는 됐고, 공격진에서 보면, 공격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이 포메이션 여러분 왜 써? 이 포메이션 여러분이 개발한 거 아니잖아. 랭커들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랭커들이. 랭커들, 뭐야. 공식격에 들어가서. 응? 1등이네. 1등 뭐 뭐지? 1등 포메 뭐 쓰지? 아니, 이 사람 안 되고, 잠깐만. 랭커들 이포메 쓰네. 이거네, 이거. 그래. 나도 이거 따라하자. 랭커 이포메 쓰네. 랭커들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거 아니야. 뭐, 이걸 쓰든, 어떤 걸 쓰든 간에. 이러니까 여러분 손에 안 맞죠. 여러분 랭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포메이션 버리고 이렇게 이 포메이션을 쓰세요. 이 포메이션 제가 추천해드린 포메이션. 자, 이렇게 아까 5백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라이커를 3명을 딱 놓습니다. 그럼 RS, ST, LS. 저는 이 포메이션으로 월클 A까지 갔거든요. 이 팀으로 본캐도 이제 이걸로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비 상황 때 이게 포백이면 수비가 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상대편이 4백 쓰냐 생각해봐. 그럼 역습 상황 때 얘네들은 밑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ST는. 그러니까 윙에다 놓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얘네들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안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가 있고 여기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습 때 얘네들이 늦어.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로 올려서 ST로 3명 놔야 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패스를 하냐? 자, 아자르 공 잡았다. 그때 Q 연타를 해. Q 연타라면 둘다 앞으로 뛰어 들어가겠죠? 그때 아자르가 페드로한테 패스 주고, 페드로가 뛰어 들어가는 굴리트한테 논스톱 W로 딱 찍어줍니다. 아니면 공 잡자마자 방향 전환해서 W 찔러줘. GW 줘도 되고. 그러면 골키퍼랑 바로 1대1 찬스가 나. 요것만 잘 활용해도 이런 찬스가 한 판에 한 대여섯 번 나오거든요?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게 안 됐어. 그러면 페드로나 아자르가 달리기 빠르니까 얘네들로 코너까지 가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굴리트 들어올 때 크로스 올려주면 굴리트 헤딩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실제로 아자르를 안 쓰고 설기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피파 강좌 올려드린 거 있죠? 최근에 공격수 강좌를 올려드렸는데, 어딨지? 자, 월클 보장 최강 공격수 고르는 법.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이게 꼭 필수야. 테크니컬 드리블러, 스피드 드리블러. 이거 두개 무조건 있는 선수 써야 돼. 이거 두개 없는 선수 써서 여러분들이 피파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두개 있는 선수 쓰면 인생이 달라져. 거기다 활용 기행이나 강조 있으면 더 좋고, 예감, 이런 거 있으면. 근데 필수 스탯은 이거야. 필수 스탯은 테크니컬 드리블러, 스피드 드리블러 이거고, 얘도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올려드린 그 강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텐데, 이거 두개꼭 있는 애 쓰시고, 거기다가 양발. 얘도 보시면 양발이죠. 마름의 양발, 마름의 양발, 마름의 양발. 마름의 양발, 이것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면 무조건 월클 갑니다. 그래서 이 포메이션 쓰시고 월클 못 간다.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와. 저 생방 때 찾아오셔서 저한테 1대1 개인 과외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한판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문제인지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게임은 많이 하고 와야 돼요. 보니까 뭐 순위 경기 한 판도 안 뛰고 와가서 한판뭐 봐주세요 이러면 그런 거는 뭐 얄짤 없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안 했다. 그럼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한판 하면서 문제점을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월클 강좌 1편 포메이션 강좌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5백 플러스 32, 3ST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월클 찍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 Very much.